요리 중에 맥주 한 모금, 끓는 물에 맨손으로 레몬 꺼내기, 자력 좋아 씨, 피자 쏟아짐. 아 밑에다 뭐 접시를 받쳐야지. 오만 세상에, 유리 그릇이 깨졌어요. 아 그걸 왜 넣어 저기다가. 당연히 깨지지. 이 여자는 칼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거야? 저 끝에서 저러고 있어? 위험하게? 아보카도 가운데 딱딱한 게 있었는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대. 야 아보카도 씨앗을 자르고 있네 이 여자가. 소드마스터 비닐째 넣었어. 비닐째? 뭐야. 아, 비닐 먹어서 친환경 하자. 비닐 봉지에 계란 풀어서 중탕하려다가 불 붙었대. 어 이거 왜 이렇게 안 잘려? 이게 뭔데? 뭐야 저거? 빨간색 저 뭐지? 칼집을 빼세요. 뭐야 칼집에 넣고 있었던 거야? 칼날이 반대야 됐어. 바람에 검심이냐고. 나는 칼등으로만 사람을 반병신으로 만들지.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돼. 반병신을 만들며. 아하 칼을 반대로 돌려요. 뭐 하는 거야 이거? 계란을 손에 뭐 하는 거지? 신개념 계란 케이크야. 아 이렇게. 근데 그 와중에 할입은 왜 자르고 있냐? 내 말이 뭐야 이거? 닭고기를 손으로 찍기. 아 제발. 아시아 쪽에선 바나나 껍질을 그릇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개소리야? 바나나 입이겠지요. 동원천이 이 새끼야. 아, 정신 나갔나? 어? 저기 손에 든 거는 뭐죠? 뭐 치즈 아니야? 갈려고? 각질 제거기를. 각질 제거기야? 아니 뜨거운 물에 한번 담그면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는 치즈 갈 때 써요. 저기 단백질 첨가. 전 강판 같은 최첨단 기계를 써본 적이 없어요. 강판이 최첨단 기계라고? Advanced Technique, Advanced Tech, Worst Cook in America. 리얼리티 쇼 미국 최악의 셰프들. 오 재밌네. 요즘엔 약간 이렇게 열받는 게 재밌는 것 같아. 월탱 즐기기 5만 배. 오 뭐야? 와 제대로 즐기네. 아 저걸로 도는 거야? 포신? 어 급해. 어 긴급함이 느껴져. 부서졌어. 그래 실전에서 이렇게 부서지면 어떡하냐. 어 안 그래? 떡볶이 생겼어 코스트코에? 어 내가 저번에 갔을 때만 해도 없었는데. 아 내가 또 보여드려야지. 어 아 참 이거 이그 제큐티브 비즈니스. 어 아 이거 코스트코 떡볶이 이거 먹어봤는데 그냥 딱 3,500원 가격 하는 맛입니다. 두 번은 안 먹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딱 그냥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뭐 특색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맛에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네요. 내가 쳤냐? 네가 쳤지? 이씨 먹었다 내가 이빨 따고 이씨 뺏기잖아 이쪽 같은 새끼 이씨 말로 수박 뭐야 이게 디피컬티 임파서블이네. 아무튼 화가 난 것 같긴 한데요. 할미넴 무엇? 어. 무심코 당긴 자의 최후 명주구나. 어? 위기 탈출 넘버원. 줄을 함부로 당기면 안 되는 이유. 버르노. 아 이거 솔직히 짤방만 있으면 안 웃긴데. 아 이거 보치가 좀 웃겼네. 뭐, 생기기 좀 이상한데? It is uncomfortable at first. It is something that you can get used to. 저기야. 프로 바이크 서플라이. 프로 바이크가 아니고 프로 개. 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 저게 확실히 뭐 용도가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바이크를 탈 때는 손이 이렇게 두 손을 다 쓰고 있잖아. 근데 이 서스펜션 때문에 이걸 좀 올려야 될 일이 있나 보지? 해병 버튼. 그래서 근데 진짜야? 근데 이거 좀 진짜 같은데 이거? 여간 버튼이 아니었다. What's your talent?
Just show me your Tyler. Hurry up. Yeah, it's me, son. Yeah, I get up. Yeah, it's me, son. Yeah, get up. That's my talent. Like my talent? 내 탤런트 좋아. 어때? Stop! No, what the? No, stop. Stop, bro.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누군가는 코끼리 뒤에까지 들어가서 그거 마사지로 코끼리 저기 CUM 빼는 일도 한다는 걸 생각해 보아요. 천직을 찾았대. 그 님아 직장에서 직장에 들어가네요. 직장을 두 번 엔트리하는 왜 이래 어머 왜 이래 다큰 여자가 왜 이래 저거 왜 그래 우마야 성인 금쪽이 그러게 아이고야 로미오와 줄리엣 얼굴을 서로 바꿔 보았다. 왜 저렇게 웃고 있는 거야 무섭게 근데 무서워 근데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잔지 잘 모를 것 같아 지금 봐도 톰 홀랜드 표정이 안 좋대. 사이테이션 제트 비행 교관 개봉이라는데 학생 조종사 시절 진짜 공포와 가짜 공포했대. 금방이라도 추락할 것 같은 난기류? 이런 건 비행전 예측도 가능하고 적응되면 흔들려도 귀찮기만 하대. 별거 아니다 이거지. 엔진이 죽어버리는 비상사태? 죽을 것 같지만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정말 수백 번의 모의 훈련하기 때문에 나한테 일어났을 때도 무난하게 리턴한대요. 아 이미 이게 다 계산이 돼 있다 이거네요. 그래서 괜찮다. 진짜 공포는 인도 관제사가 말하는 알 수 없는 클리어랜스. 통신을 무선을 이상하게 하나 본데? 활주로가 보이는 파이널에서 랜딩 허가 요청했는데 시대숑 또뚜리 릴리 뻗뚜리 뚜리 말리지 언니 빠놀 거든요 인만 23 리포트 3 마일스 온 파이널 컨티뉴 인바운드인데 시대 정도 들이 레포트 들이 마운드 먼저 많이 컨티뉴 인바운드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게 위험하다. 말을 못 알아들어 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 교관이 되고 나서부터는 뭔 말을 할지 예측이 돼서 리듬만 들어도 들린대. 추락보다 무서웠다. 나는 근데 인도 악센트 너무 좋아. 나만 정격배 들리나요? 이게 아니고 여기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하지? 턱이 한데 뭐. 얘도 되게 웃겨. 귀여워. 히트송 뛰어들이 레퍼들이 마을스 언니 빠놀 거든요 임마. 집에 다른 건 없고 양배추 새우 계란만 있어서 오토코 노코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 세계로 가능함? 맛있겠다. 그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신줄을 놔버려가지고 좀 이해 좀. 6월이라 실시동 걸기 시작한 오페라 GX. 프라이드 먼스가 이제 온다. 이제 24시간 후에 나 준비됐어 이제. LGBT 라이트를 하는 게 아니고 만 키싱을 보여주려고 하는 Here we come. 이제 온다. 올게 온다 이제. 나 너무 궁금해. 잠깐만 우리 X가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일롱마 형님이 먹고 나서 X는 그대로군요. 역시 일롱마 형님이야. 여기에 원래 트위터도 껴있었거든. 역시 일롱마 미국에서 유행한다는 태닝이라고? Think about it. Why would you not sun the most vital area of your body? 인류가 태워하고 있다. 허접. 해병대 오면 공짜로 해주는데. 저거 태양한테 실례.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대체 무슨 아니 2014년에는 대체 뭐지? 사람들이 왜 이러지? 무슨 잡지 표지 같은데요? 잠깐만. 네? 뭐죠? 뭐지? 어? 무슨 말아이? 이건 좀 천천히 올라가는데? 이건 뭐 괜찮을 듯? 바로 그냥 1000달러. Damn. 아빠. 프리 러벅스 주시려고요? 프리 러벅스 김이 프리 러벅스. 사실 붕대 안에 수표 숨겨져 있어. 쉣. 붕대 열면 안에서 엑스박스 나와. 룸메 형 서랍에
콘돔 있는데 여친은 없어요. 마음의 준비해야 할 것 같지라. 룸메가 일부러 열어놔서 시그널 보낸 거래. 아이씨 열받아. 나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 이거?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아질 것. 한 솔로의 부진으로 인해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 캐슬린 케네디가 스타워즈에서 광선검을 줄여나가고 결과적으로 없애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자신이 원했던 타겟층인 여성들, 특히 여아들에게 광선검이라는 요소가 지나치게 남성적이고 여성들이 스타워즈, 특히 루크에게 이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랬다. 광선검이 오만 검이 좀 뭐 남자들이 좀 좋아하니까 뭐 그건 알겠어. 그러면은 검 말고 뭘 할 건데? 그 검 말고 뭐가 있죠? 저는 솔직히 이 포스라는 게 그냥 편할 때만 써. 편할 때만 포스로 그냥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니야. 아무튼 뭐 광선검 뭐 저게 아이덴티티니까 멋있긴 하잖아. 나는 그러니까 포스로다가 막 밀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뇌에 있는 혈관 이렇게 살짝 딱 누르면 그냥 바로 뽁 터져가지고 그냥 바로 죽는 거 아니? 뭐 이렇게 밀치고 막 그러고 있어. 그냥 여기서 내 혈관 똑 해가지고. 아 이거 포스가 없는 사람들한테 말이에요. 같은 제다이끼리는 그게 안 되겠지만, 포스로 막혀서 안 되겠지만 의자랑 대회는 너무 힘들다. 대화 처음 만나본 분이 있었는데 술 마시다가 대화할 주제가 없어서 음주운전 해봤냐고 물어봤다. 아니 아무리 할 말이 없어도 음주운전 해봤냐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중요한 질문이긴 하네. 저걸로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긴 한데 대한민국 국회 평균. 국회의원은 음주운전 중요하긴 하지. 그치. 근데 음주운전 자 여기까지. 뭐 음주운전 뭐 거의 디폴트 아닌가. 아무튼 자. 애들이 다 깨가지고 육아하러 가보겠습니다. 알아.